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충격 발언 난리가 났으며, 이원석이가 나는 이재명을 수사했던 총장이 아니라, 이에 서정욱 변호사가 이원석을 박살을 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검찰총장이 된 이원석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충격적인 이원석의 민낯, 전라도 광주 출신에 또한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로 본 한마디로 좌파 출신이었으며 이제 하다하다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속도를 내겠다라는 항명,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항을 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올리려는 꼼수 아니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십시오. 자, 이원석, 이재명 수사했던 총장이 아니라 민생 범죄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 이게 언제 기사냐? 작년도 12월 4일 기사입니다. 이미 이원석한테는 이재명 수사하겠다는, 이재명 구속시키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 훗날 이재명 등 정치 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이 아니라 민생 범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유감을 표한 이원석 총장은 검찰이 정치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조직으로만 비춰지는 데에 대해 우려하면서 전세 사기와 성폭력, 혐오 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 민생 범죄를 앞장서 뿌리 뽑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충격적인 역반응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변 간부들과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 같은 자신의 목표를 강조했다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명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닌데 정치 관련 사안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조직으로 비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국민들은 오히려 전세 사기, 성폭력, 아동학대, 보이스피싱에 관심이 많지 정치인들 사건은 금방 지나간다고 보고 있다라며 나중에 어떤 총장으로 남고 싶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재명을 수사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지 않다. 거대 담론이나 정쟁을 다루는 수사에 주력했던 검찰총장으로 남고 싶지는 않다라는 취지의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언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주변에 정치적인 수사 역시 검찰이 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만들어서 정말 피해를 많이 줄이고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 엄한 기준을 대응했고 또한 전세 사기 등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엄단한 검찰총장, 이런 총장으로 남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원석 총장은 대선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가 대북 송금 사건 등 거대
정치 담론에 관련된 사건들은 빨리 법원에 넘기든지 해서 종국 처분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해왔는데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는 민생 범죄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재차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강력한 역풍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재명 관련된 수사,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 자체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터져 나온 것이며, 이는 처음부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법조계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 이영호 변호사는 이제 똑똑히 드러났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진즉에 이재명에 대한 사건 수사의 진전을 아예 생각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의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최영일 변호사 역시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지 않겠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실직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원석 총장의 본심을 드러낸 그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며,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발언에 일파만파 역풍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당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아,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약 한 1600개의 댓글에서 대부분 다 이원석을 박살내는 댓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김정숙, 문재인 소환 조사는 왜 안 하나? 이원석, 김건희 소환 시사의 역차별. 그러니까 이 미친 자가, 이 이원석이가 김건희 여사 하려면 김정숙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얼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왜 소극적이냐라는 강한 비판 취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이원석 총장의 입장이 되려 여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조선일보 4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디얼백 수수 위협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은 검찰이 법리뿐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중앙지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절차를 엄하게 갖춰야 한다, 반드시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원석 총장이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수수 금지 조항은 있고 처벌 조항은 없지만 처벌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라고 전했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김건희 여사 소환이 위법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가 아닌 사실관계 규명만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면 상당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처벌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실행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맹비판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처벌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이원석 총장의 주장은 과연 검찰총장 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문스럽다라며 어떻게 처벌이 안 되는 걸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느냐라며 이원석 총장을 맹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범죄와 형벌이 같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김영란 법은 배우자 형벌이 빠져 있어 김건희 여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처벌이 불가능한데 소환하는 게 이원석 총장 적절합니까? 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벌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오히려 이원석 총장이 진보 진영의 눈치를 보는 행동이 아니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눈치 봐서 수사하는 쇼를 하는 것은 민주당 위원들과 진보 진영의 눈치를 보는 것이며 처벌 조항이 없는 걸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검찰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법 앞에 성역이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입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왜 소환 안 합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 강제 북송 논란, 통계 조작 논란, 타지마할 방문 논란, 수용 강사 강습 논란 등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비교하며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왜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조사만 합니까? 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성역 없는 수사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진행돼야 한다라며 서 변호사는 이원석 총장에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 맞는 거지요. 이원석 저 전라도 출신 우리가 격분해야 하고 또 우리가 격분해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그 본질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문재인 해고록 때문에 또 이게 커졌죠. 어쨌든 시간이 무엇인가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